지구는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를 허락하는 곳이기도 하다. 변화가 이때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자연재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 태풍 정도가 고작이니 우리는 지구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긴 자연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관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기 파멸적인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기술적 발전이 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다른 행성들이 지형을 살펴봐도 그곳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얼마나 긴 시간 척도로 변화를 보느냐에 따라 평온과 고요의 지구가 격동과 소란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 인생 100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100만 년이라는 긴 세월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도 그리고 심지어 20세기에도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이 몇 건 일어났다. 그 중에 하나가 1908년 6월 30일 이른 아침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날 거대한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목격됐다. 그것이 지평선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고 낙하지점 가까이에 있던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그때 대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지구를 두 바퀴나 돌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틀 동안은 미세한 고체 티끌 입자들이 대기 중에 하도 많이 떠돌아다녀서 폭발 지점에서 무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런던에서도 한밤중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온 하늘이 산란광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제정 러시아 정부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한가하게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멀고 먼 시베리아의 오지, 미개한 퉁수 그족이 사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더더욱 그랬다. 현지의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파견된 정부 조사단이 도착한 것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후였다. 그들이 조사 현장에서 가져온 증언의 일부를 들어보자. 이른 아침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다. 천막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천막과 함께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모두가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크리나와 이반은 정신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릴 즈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주위의 나무들이 온통 불에 타고 있었으며 숲의 태반이 파괴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 바노바라의 무역사무소 앞에 집을 갖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집 앞 베란다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무로 만든 통에 테두리를 두르려고 막 도끼를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둘로 쪼개지고 숲 위로 높이 타오르는 불빛이 북쪽 하늘로 넓게 번지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내 옷에 불이 붙은 듯한 열기를 느꼈다. 상의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아주 큰 무엇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란다에서 약 6m 정도 떨어진 땅 위로 튕겨나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내가 뛰어나와서 나를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돌이 쏟아지는 듯한 아니면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땅이 흔들렸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렸다. 머리가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늘이 쪼개질 때 대포에서 나올 법한 뜨거운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오두막을 쓸고 지나갔다. 땅바닥에는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아침을 먹으려고 쟁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내 말이 그 소리에 놀라서 땅에 펄썩 주저앉았다. 북쪽 숲 위로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문비 나무 숲이 다 쓰러지고 있었다. 나는 폭풍이 온다고 생각했고 쟁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쟁기를 움켜쥐었다. 바람이 아주 강해서 땅 위의 흙을 휘몰아갔으며 폭풍은 앙가라의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었다. 내 땅이 언덕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요란한 소리에 말들이 어찌나 놀라던지 어떤 놈은 쟁기를 질질 끌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어떤 녀석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굉음이 들렸을 때 넋이 나간 채 가슴에 성호를 긋는 목수들이 보였고 세 번째 충격음이 터지자 목수들이 건물에서 나무토막이 쌓인 곳으로 떨어졌다. 너무 큰 충격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시켜 주느라고 나는 그들을 달래야 했다. 우리는 결국 일거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느라고 모두들 자기가 겪은 상황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밭에 있었다. 말 한 마리는 쟁기에 이미 붙들어 맸고 나머지 한 마리마저 막 매려던 참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총소리가 한 방 크게 들렸다. 내가 즉시 돌아서 보니 하늘에 길쭉한 물체가 불길에 쌓여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앞쪽이 머리 부분이 꼬리 부분보다 훨씬 넓었고 색깔은 대낮에 보는 불과 같았다. 크기는 태양보다 여러 배 컸지만 밝기는 태양보다 덜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있었다. 불길 뒤로 먼지처럼 보이는 것이 따랐다. 가장자리를 빙 둘러가며 먼지 구름이 작게 피었고 지나간 자리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감돌았다. 불길이 사라지자마자 쾅쾅 하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땅이 흔들렸으며 판잣집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때 칸 강변에서 양모를 빨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놀란 새의 파닥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 수위가 높아졌다. 그 뒤에 날카롭고 큰 소리가 한번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러던 사람 중 하나가 놀라서 물에 빠졌다.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물질과 반물질이 소멸 현상에서 찾으려고 했다. 날아가던 반물질 조각이 어쩌다 물질인 지구와 충돌해 엄청난 양의 감마선 복사를 방출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돌 지점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제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또 다른 이들은 블랙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소형 블랙홀 하나가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지구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의 충격과 기록을 조사해보면 그날 이후로 북대서양 쪽의 물체가 튀어나갔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보다 앞선 외계 문명권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하다가 비행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외딴 행성 지구에 추락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에는 그와 같은 우주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됐다. 일부는 진지한 제안이었지만 그 중에는 반은 장난삼아 던진 설명도 있었다. 어쨌든 확연한 증거로 뒷받침된 제안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퉁구스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이 몇 가지 뿐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지구대기에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광대한 산림지대가 초토로 변했다. 그렇지만 사건 현장에는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가 파이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설은 1908년에 혜성의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다 라는 것이다.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에도 많은 천체들이 떠돌아 다닌다. 일부는 암석질이 작은 덩어리이고 또 어떤 것들은 철을 많이 함유하는 금속성 물질이 소형 천체이다. 이 외에도 얼음 성분이 덩어리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것들도 있다. 이들은 티끌만한 알갱이에서 시작하여 부탄의 영토만 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모양은 행성과 달리 지극히 불규칙적이다. 이 소형 천체들은 이따금씩 행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이 원인이 된 물체도 아마 혜성이었을 것이다. 퉁구스카 사건은 지름 100m 무게 수백만 톤, 초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얼음 덩어리, 즉 혜성 조각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름이 100m라면 미식축구 경기장 하나를 연상하면 되고 초속 30km는 시속으로 거의 11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이다. 만일 이와 같은 규모의 충돌이 오늘 다시 발생한다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혜성 충돌의 결과가 메가톤급이 핵폭탄이 폭발할 때 볼 수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치솟는 불덩의 규모며 버섯구름이 출현은 물론이고 그 모양까지 똑같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혜성의 경우 감마선의 방출과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점이다. 큼직한 혜성 조각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건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괴이한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과거 45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혜성들이 지구와 충돌해 왔듯이 작은 혜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한다면 현대 지구 문명은 그 사건에 즉각적으로 잘못 반응하여 핵 전쟁을 일으키고는 자기 파멸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은 혜성 충돌로 일어나는 현상이 핵 폭발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혜성 자체의 구조, 지구와 혜성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그 충돌이 가져올 자연재해의 내역과 규모 등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1979년 9월 22일 미국의 벨라 인공위성이 남대서양과 서인도양 근방을 날다가 강렬한 불빛이 두 번 번쩍거리는 것을 감지했다. 사람들은 이 섬광이 발생 원인으로 우선 핵실험을 꼽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이 TNT 2000톤 규모, 즉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6분의 1 수준의 소형 핵무기를 비밀리에 시험하는 중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국제 정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세계 도처에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섬광의 원인이 애초부터 핵무기가 아니라 소행성이나 혜성 조각의 충돌로 밝혀졌더라면 그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공군기가 섬광이 검출된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제로 방사능을 측정해 본 결과 그 어떤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이 끝나고 말았지만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즉, 지구와 근접 천체의 충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대 지구 문명이 엉뚱한 이유 때문에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혜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얼음이라는 표현은 순수하게 물로 된 얼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물, 메탄, 암모니아 등이 혼합물이 결빙된 것을 총체적으로 얼음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얼음 물질에 미세한 암석 티끌들이 한데 엉켜붙어서 혜성이 핵을 이룬다. 웬만한 크기의 혜성 조각이 지구 대기와 충돌한다면 혜성은 거대하고 눈부신 불덩이로 변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며 숲은 납작하게 쓰러뜨릴 것이다. 또한 이 격변에서 발생하는 굉음을 세계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는 변변한 크기의 충돌 구덩이 하나 파이지 않을 수 있다. 혜성을 이루던 얼음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녹아 증발하기 때문에 혜성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덩어리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혜성이 핵에서 나온 미세 고체 알갱이 몇몇 뿐이다.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퉁구스카 대폭발 현장에 무수히 흩어져 있음을 최근에 소련의 과학자 소보토비치가 확인했다. 이런 종류의 다이아몬드 알갱이들은 운석에도 존재한다. 지표에까지 떨어진 운석 중에는 그 기원이 혜성인 것도 있다. 맑게 갠 밤, 하늘을 참을성 있게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외로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로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유성이 비오듯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성우라고 부른다. 유성우는 하늘이 선사하는 자연의 불꽃놀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불꽃놀이는 연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거행된다. 그런데 유성우도 매년 같은 시기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자연이 불꽃놀이라는 이름도 그럴듯하다. 유성 하나하나는 겨자씨보다 작은 미세한 고체 알갱이다. 흐르는 별이 아니라 나풀나풀 떨어지는 먼지라는 표현이 제격이다. 이렇게 작은 고체 알갱이는 지구 대기에 들어오자마자 대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고온으로 가열돼 빛을 방출하지만 지상에서 약 100km 상공에 이르기 전에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 유성들은
혜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들이다. 태양 근처를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면 혜성은 태양의 중력과 열의 영향으로 여러 덩어리로 쪼개지고 증발하여 점차 분해된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그 혜성이 원래 궤도에 흩어진다. 따라서 혜성과 지구의 궤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지점에 유성의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 무리와 지구가 만날 때 유성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는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지역을 지나게 되므로 유성우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매년 6월 30일을 전후로 하여 황소자리 베타별 방향에서 유성우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지구가 엔케 혜성의 궤도를 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8년 6월 30일 퉁구스카이 대폭발은 엔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혜성 한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퉁구스카에 떨어진 유성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인간에게 무해한 유성우를 일으키는 자잘한 부스러기가 아니라 엔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상당히 큰 조각이었을 것이다. 혜성은 인류에게 공포감과 함께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마음을 홀리는 망령된 미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늘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혜성은 영원 불변하고 질서 정연한 위대한 코스모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비록 며칠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영원 불변의 별들과 함께 뜨고 지는 우윳빛이 저 불길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서 혜성에게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전령의 역할이 주어졌다. 옛 사람들은 혜성을 재앙의 전조이자 신성한 존재의 진노를 예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혜성이 나타나면 왕자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한 왕조의 멸망이 멀지 않다든지 하는 미망한 생각을 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혜성을 천장의 수염으로 묘사했다. 그리스인들은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아랍인들은 불타오르는 칼의 모습을 혜성에서 떠올렸다.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의 사람들은 혜성을 그 모형에 따라 빗줄기, 항아리 등으로 분류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혜성이 전쟁, 가뭄,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다. 중세에 혜성을 묘사한 그림 중에는 미확인 비행 십자가도 있었다. 루터교의 감독관, 즉 마그데부르크의 주교인 안드레아스 켈리키오스는 1579년에 반포한 새 혜성에 관한 신학적 조언에서 혜성에 관한 자신의 영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욱한 연기가 매일 매시간 매순간 피어올라 주님이 대전을 지독한 악취와 끔찍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 자욱함의 정도가 차차 심해지다가 돌을 넘으면 따내린 곱슬머리 모양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드디어 혜성을 이루게 된다. 천상이 최고 재판관은 이에 참다 못해 크게 진노하게 되고 혜성은 진노의 열기 속에서 불살라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영감에 대하여 혜성이 정말로 죄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면 하늘에 죄악의 연기가 거칠 날이 없을 것이라고 통렬하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에는 헨리 혜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몇 개 살펴보자. 헨리 혜성을 포함하여 혜성 출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 적혀 있다. 기원전 1057년 주이 무왕이 은희 주왕을 공격할 때의 상황을 기술하는 기록에 헨리 혜성이 언급돼 있다.
기원 후 66년도 헨리 혜성이 지구에 접근했던 해이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예수살렘 상공에 1년 동안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 라는 기록도 헨리의 66년 출현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헨리의 1066년 출현은 노르만인들이 기록해 놓았다. 그들에게 혜성의 출현은 어느 왕국인가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조짐이었으니 어찌 보면 혜성이 정복왕 윌리엄을 북돋아 영국을 침략하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이 혜성의 출현은 바이웨 테피스트리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신문의 구실을 하는 셈이다. 근대 사실주의 회화의 원조 중의 한 사람인 화가 조토 데본돈에도 1301년 헨리 혜성의 출현을 목격한 것 같다. 그가 그 즈음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거기에도 밝은 혜성이 들어있다. 아마 헨리 혜성일 것이다. 1446년의 혜성은 유럽이 기독교도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기독교도들은 혜성은 신께서 보내시는 것이니 곧 신께서 터키 편에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터키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기 때문이다. 16세기에서 17세기의 세계 천문학을 이끌어가던 학자들도 혜성에 푹 빠져 있었다. 뉴턴 역시 혜성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었다. 케플러는 혜성이 마치 바닷속 물고기 같이 우주 공간을 헤엄쳐 다닌다고 서술했으며 혜성의 꼬리가 항상 태양이 반대 방향으로 놓이는 것을 근거로 혜성은 태양의 빛에 의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여러모로 보아 완고한 이성주의라 할 만한 데이비드 흉 같은 학자도 혜성에 관하여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행성은 별들이 짝짓기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혜성이 행성계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생식세포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혜성이 장차 행성이 될 난자나 정자라는 제안이었다. 대학 시절에 뉴턴은 맨눈으로 혜성을 찾느라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가 반사망원경을 발견하기 전의 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한 고대 과학자들은 혜성이 지구 대기 내부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턴은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견해를 받아들여 혜성이 달보다는 먼 곳에서 토성보다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혜성이 밝게 보이는 까닭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의 논지를 좀 더 따라가 보자. 누가 혜성을 북박이 별들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행성들이 북박이 별들로부터 받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혜성도 우리 태양으로부터 거의 빛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은 혜성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해 보였다. 혜성은 매우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일종의 행성이다. 이렇게 뉴턴이 혜성을 둘러싼 미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혜성 운동의 규칙성을 예측하자 드디어 1707년에 이르러서 그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15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했던 혜성들이 모두 같은 혜성으로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밝혀냈다. 동시에 이 혜성이 1758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혜성은 때맞춰 나타났고 그래서 헬리사후에 이 혜성은 헨리 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헨리 혜성은 긴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86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최초의 혜성 탐사선이 표적이 될 것이다. 현대의 행성 과학자들은 혜성과 행성의 충돌이 행성의 대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화성 대기에 존재하는 물은 최근에 작은 혜성 하나가 화성과 충돌했다면 모두 설명될 수 있는 양이다. 뉴턴은 혜성 꼬리 부분의 물질들이 행성 간 공간으로 흩어진 다음 인력의 영향으로 근처 행성에 조금씩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지구의 물도 서서히 소실되는 중이라고 믿었다. 지구의 물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없다면 식물의 생장과 물질이 부패, 그리고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뉴턴은 지구의 바다가 혜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믿은 듯하다. 그는 생명 현상이 가능한 것도 오로지 혜성의 물질이 우리 행성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뉴턴은 신비로운 몽상 속에서 이렇게 썼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소견을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의 영혼도 따지고 보면 주로 혜성에서 왔다. 영혼은 우리의 숨결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가장 미묘하고 유용한 요체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허긴스라는 천문학자는 이미 1868년에 혜성의 스펙트럼과 천연가스나 에틸렌 계열 기체의 스펙트럼이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긴스는 유기물질을 혜성에서 발견했고 후년에는 시안, 즉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청산가리 같은 시안 화물을 형성하는 분자 조각 CN을 혜성의 꼬리에서 발견했다. 1910년 지구가 헨리 혜성의 꼬리 부분을 관통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겁을 먹었다. 그들은 혜성 꼬리의 CN 성분이 말도 못할 정도로 희박하다는 사실을 관가했던 것이다. 혜성이 꼬리에 들어있는 독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도는 1910년 당시 대도시에서 만들어진 공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이 1910년 5월 15일자 머리 기사를 보자. 집채만한 혜성 촬영용 사진기. 혜성이 오자 남편이 괴가천선. 뉴욕은 지금 혜성 파티로 벅적 같은 표제가 붙어 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에는 지구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즐겁게 한판 놀아보자는 파티가 도처에 열렸다. 수단 좋은 장사꾼들은 혜성을 이기는 알약과 방독 마스크를 팔았다. 혜성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1957년 나는 시카고 대학교 여키스 천문대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혼자 천문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끈질기게 울어댔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이미 술이 머리 꼭지까지 오른 사람이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거기 천문학자 좀 바꿔봐. 제가 천문학자인데 어쩐 일이시죠? 이쪽은 월맷인데 여기서 우리 가든 파티 중인데 말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요상하게 똑바로 쳐다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불러치면 또 보인단 말이요. 망막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야의 한가운데가 아니다.
그래서 눈길을 약간 비껴주면 희미한 별이나 물체가 더 잘 보이게 된다. 나는 그때 새로 발견된 아렌드롤란드 혜성이 하늘에 보일 듯 말 듯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혜성일 겁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혜성이 뭐요? 라고 물었다. 혜성은요, 내가 대답하기를 지름이 1km가 넘는 눈덩어리입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한참을 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거기 진짜 천문학자 좀 바꿔봐요. 헨리 혜성이 1986년에 다시 나타나면 정치인들 중에 크게 겁을 먹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잠옷 궁금하다. 행성들은 태양 주위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지만 그 궤도의 모양이 아주 찌그러진 타원은 아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웬만한 어림짐작으로는 원 궤도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원에 가까운 타원이다. 그것에 비해 혜성은 정말 보란 듯이 길쭉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돈다. 어째서 행성들은 거의 원형 궤도를 그것도 이웃 행성들과 갈라선 듯 따로따로 멀리 떨어진 원 궤도를 도는가? 그런데 혜성은 어떤 연유에서 길쭉한 타원을 그린단 말인가? 그것은 행성들이 태양계의 고참인 반면에 혜성은 신참내기 들이기 때문이다. 행성들이 아주 찌그러진 모양의 타원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태양계의 형성 초기에는 생성 중이던 행성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것들 중에서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서로 엇갈리는 궤도를 돌던 행성들은 충돌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원형 궤도를 돌던 원시 행성들은 살아남아 점점 크게 자랄 수 있었다. 현재의 행성들은 충돌이라는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초기의 파국적 충돌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우리 태양계는 중년이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다. 태양계의 외곽 행성계 넘어 어두컴컴한 저편에는 수조계에 이르는 혜성의 핵들이 둥글게 원 궤도를 이루고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오오트의 혜성 핵구름이라고 부른다. 구름을 형성하는 혜성의 핵 하나하나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보다 결코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은 다른 행성에 비하면 아주 느린 속력이다. 혜성 핵의 대부분은 지름이 1km가 넘는 거대한 눈덩어리로서 사람이 굴릴 수 있다면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대부분의 혜성들은 명왕성의 궤도가 그리는 경계선을 뚫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씩 태양계의 외곽을 지나는 별의 중력이 혜성이 느끼던 인력에 변화를 주어 혜성 구름에 요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혜성의 핵이 대단히 길쭉한 타원형의 궤도를 타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 도중에 목성이나 토성이 인력을 받으면 그 궤도의 모양과 방향이 또 바뀐다. 이러한 일은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목성과 화성, 궤도 중간쯤에 이르면 혜성의 핵은 태양의 열을 받아 증발하기 시작한다. 태양이 대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의 흐름을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풍 때문에 먼지 조각과 얼음이 혜성 핵의 뒤편으로 밀려나간다. 이렇게 해서 혜성의 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일 목성의 지름이 1m라면
혜성은 티끌보다 작다. 그렇지만 충분히 성장한 혜성의 꼬리는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을 만큼 길다. 혜성이 지구 가까이에 이르러 마침내 지구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지구에서는 온갖 얼토당토 않은 미신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러나 곧 지구인들도 혜성이 지구 대기 중에 있지 않고 더 바깥쪽 행성들 사이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혜성의 궤도를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 별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희귀한 방문객을 탐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젠가 이 행성들은 행성과 충돌하고 만다. 한편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조각들이다. 지구와 지구의 동반자인 달은 소행성과 혜성들에게 무수히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크기가 작은 물체들이 큰 것들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작은 물체와의 충돌이 그만큼 더 자주 일어난다. 지구와 작은 혜성 조각이 충돌하면 퉁구스카 사건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은 대략 천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 그러나 헨리 혜성과 같이 지름이 대략 20km 수준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혜성과 충돌할 확률은 기껏해야 10억 년에 한 번꼴이다. 작은 얼음 덩어리가 행성이나 달과 충돌할 경우 행성에는 이렇다 할 상처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충돌하는 물체가 더 크거나 주 성분이 얼음이 아니라 암석이라면 충돌 지점에서 대규모의 폭발이 발생하여 충돌 구덩이 또는 운석공이라 불리는 방구형 또는 사발 모양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인다. 지구의 경우 운석공은 풍화 작용이나 강수에 따른 침식 작용으로 사라지거나 다시 메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달과 같이 기상현상이 전혀 없는 천체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운석공이 수백만 년 또는 그 이상 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달 표면은 온통 충돌 구덩이들로 뒤덮여 있는데 오늘날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혜성이나 소행성 파편 조각의 희박한 밀도로 설명하기에는 그 수요가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달 표면의 운석공들은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억 년의 세월에 걸친 수많은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의 달 표면은 과거의 충돌과 파괴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충돌 구덩이의 생성은 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든 운석공을 볼 수 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의 표면이나 구름으로 뒤덮인 금성뿐만 아니라 화성 그리고 심지어 그 조물액이 달인 포보스와 데이모스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한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으로 그럭저럭 지구와 닮은 지구의 가족이다. 지구형 행성의 표면은 단단한 고체이며 내부는 돌과 철로 이루어져 있고 대기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것에서 시작하여 지구 기압이 90배가 넘는 것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닥불 근처에 둘러앉은 캠핑객들처럼 빛과 열이 근원인 태양을 에워싸고 그 주위를 옹기종기 돌고 있다. 나이는 모두 46억 년 정도로 같다. 그리고 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표면은 모두 태양계 형성 초창기에 있었던 파국적인 충돌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화성의 궤도를 넘어가면 매우 다른 성격의 세계가 우리를 만난다. 여기서부터는 목성이 영역이다. 거대 행성 또는 목성형 행성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수소 원자를 많이 포함하는 기체 분자들, 예를 들면 메탄과 암모니아와 물이 소량으로 섞여 있다. 단단한 고체 표면이 없는 목성형 행성에는 오로지 대기권과 색색이 구름만 있을 뿐이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계의 장성격 행성들로서 지구와 같은 자투리 세계가 결코 아니다. 목성은 그 안에 지구를 1000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만일 혜성이나 소행성이 목성이 대기권에 떨어진다면 운석궁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구름에 잠시 틈새가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전부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외행성계의 역시 수십억 년에 이르는 충돌의 역사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태양계의 구석구석이 완전히 탐사되면 수성에서 명왕성에 이르는 9개의 세계는 물론이고 올망졸망한 위성들과 혜성과 소행성에서도 충돌의 역사를 증언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면 지구를 향한 쪽에서 약 1만 개의 운석궁을 헤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달이 오래된 지형인 고원지대에 자리한다. 고원지대는 행성 간 공간을 떠돌던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달이 형성이 완성되던 시기에 굳어진 월면이 지형이다. 달이 형성 얼마 후 내부로부터 용암이 흘러나와서 표면의 저지대를 덮기 시작했다. 이때 저지대의 본래부터 있었던 운석궁들은 모두 메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저지대에 있는 운석궁들은 모두 그 후에 생긴 것이다. 그 중에는 지름이 1km 이상 되는 구덩이가 1000개 정도이다. 운석궁의 형성률을 추산해보자. 10억 년 동안에 만 개가 생긴 셈이니 충돌구덩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대략 10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몇십억 년 전에는 행성들 사이의 공간을 떠돌던 부스러기 천체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았을 터이므로 우리가 달의 운석궁이 파이는 현장을 목격하려면 앞으로 10만 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지구에서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구는 달보다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지구의 지름이 1km에 이르는 구덩이를 만들 수 있는 충돌이 있기까지는 대략 만 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운석궁은 3만 년 전에 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달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가 지구에서의 실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달의 작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에서도 그 폭발이 빛을 순간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10만 년 전 어느 날 저녁, 우리 조상들이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달이 어두운 부분에서 이상한 구름이 피어올라서 갑자기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역사시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사건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확률은 아마 100대 1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과 작은 천체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맨눈으로 보고 이것을 묘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 1178년 6월 25일 저녁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의 영국 수도사들이 경험한 것인데 그 내용이 캔터베리 저베이스 가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연대기이다. 연대기 기록자는 목격자로 하여금 진술 내용이
진심을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적어 놓았다. 초승달이 밝게 떠 있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이 뾰족한 양쪽 끝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 끝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 한복판에서 타는 듯한 횃불이 솟아올라 화염과 함께 장렬하는 석탄덩이와 섬광을 흩뿌렸다. 천문학자인 데럴 머롤랜드와 오다일 켈럼이 계산 결과에 따르면 달의 소형 전체가 충돌하면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구름의 모습이 캔터베리 수도사들이 보고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한다. 기록대로라면 충돌이 겨우 800년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니 그 충돌들이 만든 운석궁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어서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운석궁이라도 달 표면에서는 잘 보존될 수가 없다. 충돌에 관한 저 베이스가 연대기의 기술을 잘 이용하면 수도사들이 지칭하는 지역이 과연 달 표면 어딘지 꼭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운석과의 충돌은 달 표면에 방사상의 광조 무늬를 남긴다. 여기서 광조란 충돌 시에 방사상으로 뿜어져 나온 고운 흙먼지들이 흔적을 뜻한다. 광조는 아리스타르코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와 같은 이름이 붙은 운석궁들 주위에서 잘 볼 수 있다. 운석궁과 거시적 지형 구조물은 침식 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지극히 가느다란 밝은 빗줄기처럼 보이는 광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미세 운석들조차 광조 무늬를 망가뜨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조를 동반하는 운석궁들은 최근에 있었던 충돌에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운석학자 잭 하르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루노의 이름이 붙은 작은 운석궁이 바로 캔터베리 수도사들이 이야기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위의 광조 무늬는 유난히 선명하다. 즉 브루노 운석궁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1600년에 말뚝에 묶여 화형에 처해진 비운의 인물이다. 브루노는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세상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생명이 사는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또 다른 몇 가지 제목이 추가되어 그는 화형을 당했다. 브루노의 운석궁이 캔터베리 수도사들이 본 충돌이 흔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켈런과 머롤랜드가 찾아냈다. 달은 고속 물체와 충돌하면 이때 생긴 충격 때문에 약간 비틀거리며 진동한다. 이 진동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800년이란 시간은 진동을 완전히 잦아들게 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 못 된다. 현대의 관측 기술은 달에 레이저 광선을 보내 반사돼 돌아오는 빛을 수신하여 아무리 미세한 진동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실은 이러한 목적으로 아폴로 우주선의 비행사들이 월면 몇몇 곳에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해 놓았다. 지구에서 발사한 레이저 광선이 월면 반사경에서 반사되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원자시계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하여 다시 2로 나누면 그 순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산출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실험을 수년에 걸쳐 수행하여 달의 칭동 주기와 진폭이 각각 3년과 3m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브루노의 운석공이 파인 지 천년이 채 못되는 충돌구덩이라는 생각과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모든 증거는 추론에 따른 간접적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사건이 역사시대 이후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간접 증거들은 그러한 충돌이 이미 발생했음을 설득력 있게 시사한다. 퉁구스카의 대폭발 사건과 애리조나주의 운석공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태양계 역사의 초창기에만 국한됐던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표면에 광조 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운석공이 수가 적다는 사실은 달에서도 어느 정도의 침식 작용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한 구덩이가 다른 구덩이와 겹쳐있는 양상과 월면 지형의 층서학적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려 달 표면에서 충돌과 용암 분출이 어떤 시간순으로 발생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브루노의 운석공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충돌의 결과라고 규명할 수 있었다. 지구와 달이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이 표면은 수많은 충돌로 심하게 파였는데 지구는 어떻게 그런 충돌들을 면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지구에는 운석공이 드물까? 혜성과 소행성이 생명이 서식하는 행성과 부딪히면 안 된다고 스스로 조심이라도 했단 말인가? 물론 그런 식으로 조심해 줄리야 만무하다. 설득력 있는 유일한 설명은 충돌 구덩이가 지구와 달에서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지만 공기와 물이 없는 달에서는 일단 파인 구덩이들이 오래 보존되는 데 비하여 지구에서는 꾸준히 진행되는 침식 작용으로 말미암아 지워지고 메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흐르는 물, 모래를 날리는 바람, 산맥을 밀어올리는 조산 활동 등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는 하지만 수만 년 또는 수억 년 동안 누적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충돌의 흔적도 말끔히 지워버릴 수 있다. 어떤 행성이건 어느 위성이건 그들의 표면을 변형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물체와의 충돌과 같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과정이 있고 지진과 같이 내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과정이 있다. 화산 폭발과 같이 순간적이고 파국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리는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표면을 깎아내는 것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도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일어나든 드물고 격렬한 사건이건 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상이건 어느 과정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가 하는 질문에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 달에서는 외부적인 변화와 파국적인 사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지구에서는 내부적인 변화와 느린 과정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화성의 상황은 이 둘이 중간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화성과 목성이 궤도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들은 소규모의 지구형 행성이라고 볼 수 있다. 큰 것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까지 이른다. 소행성 중에는 길쭉하게 생긴 데다 빙글빙글 돌면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들도 많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소행성들끼리 바짝 다가서서 같은 궤도를 도는 경우도 있다. 소행성들끼리는 서로 충돌이 잦은데 그러다 가끔씩 어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우연히 그 조각이 지구가 가는 길에 들어오게 되면 지구로 떨어지면서 운석이 되기도 한다. 박물관 선반에 얌전히 전시되어 있는 운석은 머나먼 세계에서 온 소행성이 한 조각인 것이다. 소행성대는 하나의 거대한 맷돌로 작용한다.
거기에서는 큰 조각이 점점 더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아주 작은 티끌로까지 변해간다. 소행성 중 덩치가 큰 것들은 혜성과 함께 최근에도 행성 표면에 구덩이를 파놓는 주범이다. 원래 행성으로 성장하려던 것들이 이웃이 거대 행성인 목성이 인력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동에 더 결합하지 못하고 그냥 작은 돌덩이들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소행성 대이다. 어쩌면 현재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행성들은 원래는 하나의 의젓한 행성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쩐 연유에서인가 그 행성은 폭발했고 소행성들은 그 잔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행성이 자폭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성이 자폭이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는 편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다. 토성이 고리는 소행성 대와 비슷한 대가 있다. 소행성 대에서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듯이 토성 고리에서는 수조개의 미세한 얼음 조각들이 꼬마 위성이 되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다. 이들은 토성의 강력한 인력 때문에 하나의 위성으로 뭉치지 못한 채 작은 조각으로 남게 된 찌꺼기들일 수 있다. 아니면 어쩌다 토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토성의 강력한 기조력 때문에 산산이 쪼개진 어느 위성이 파편일 수도 있다. 토성 고리를 설명하려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토성이 거느린 위성 중 하나가 예를 들면 타이탄이 자신이 물질을 방출한다면 방출된 물질은 토성의 대기권으로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위성에서의 방출과 모 행성으로의 추락이 모종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토성의 고리 구조라는 것이다. 목성과 천왕성도 역시 고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너무 희미해서 지구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다. 해왕성이 고리를 갖추었는지는 아직 행성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다. 고리는 코스모스에 있는 목성형 행성들이 일반적으로 달고 다니는 장신구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토성과 금성 사이의 공간에서 대형 충돌 사건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중서적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정신과 의사인 이마누엘 벨리코프스키가 1950년에 출판한 충돌하는 세계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것이다. 벨리코프스키는 그 책에서 행성 수준의 질량을 지닌 물체 하나가 그는 그것을 혜성이라 지칭했는데 여차여차에서 목성과 그 위성이 이루는 계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약 3,500년 전 이 물체는 내 행성계로 날아 들어와 지구와 화성에 여러 번 근접했다. 이때 홍해가 갈라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지구의 자전이 잠시 멈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근접 충돌이 결과였다. 또한 왕성한 화산 활동과 홍수의 범람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벨리코프스키는 또한 이 혜성이 다른 행성들 사이를 당구공처럼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안정을 찾고 원형에 가까운 궤도에 들어서면서 금성이 되었다고 상상했다. 그 전까지는 금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거의 확실하게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문학자들이 대형 충돌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 충돌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주장에 부정적 시선을 보낼 뿐이다. 모형으로 태양계를 나타낼 때 행성의 크기와 궤도를 같은 비율로 측정하면 행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아지므로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로 그렇게 제작할 수는 없다. 행성이 겨우 먼지 알갱이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성은 암석과 금속으로 되어 있고 수소를 아주 적게 함유하고 있는 행성인데 반해 금성 탄생의 근원이라고 벨리코프스키가 주장한 목성은 거의 전부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목성이 혜성이나 행성을 만들어 밖으로 내던질 수 있는 에너지는 목성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물체가 지구 옆을 지나칠지라도 공전하던 지구를 거기서라 하는 식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비록 멈췄다고 해도 그 지구를 다시 하루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도는 행성으로 되돌리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지질학적으로도 3,500년 전에 화산 활동이나 홍수가 평균 이상의 빈도로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 금성을 의미하는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명각이 하나 전해 내려온다. 이것은 벨리코프스키가 혜성이 행성으로 탈바꿈해 금성이 되었다고 한 시기 이전의 유물이다. 긴 타원형의 궤도를 돌던 물체가 오늘날 금성의 궤도와 같이 거의 원형의 궤도로 급속히 바뀌는 일도 비현실적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더 나열하진 않겠다.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설들 중에도 훗날 틀렸다고 밝혀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과학은 자기 검증을 생명으로 한다. 과학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각이 인정을 받으려면 증거 제시라는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벨리코프스키 건이 가장 서글픈 면은 그 가설이 틀렸다거나 그가 이미 입증된 사실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자칭 과학자라는 몇몇 이들이 벨리코프스키의 작업을 억압하려 했던 데에 있다. 과학은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으며 자유로운 탐구가 곧 과학의 목적이다. 어떤 가설이든 그것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그 가설이 지니는 장점을 잘 따져봐 주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을 억압하는 일은 종교나 정치에서는 흔히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니다. 이런 자세의 과학이라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느 누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자기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금성은 질량, 크기, 밀도 면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하다. 금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지구의 자매로 여겨져 왔다. 지구의 자매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 지구보다 약간 더 따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성은 신기로운 여름 기후의 행성일까? 충돌 구덩이들이 금성에도 있을까? 아니면 침식 작용으로 다 깎여 없어졌을까?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을 처음 본 사람이 갈릴레오다. 때는 1609년, 그러나 그의 시야에 들어온 모습은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밋밋한 원판이었다. 갈릴레오는 금성도 달과 마찬가지로 얇은 초승달 모양에서 둥그런 보름달로 그 위상이 변한다고 기술했다. 금성의 위상도 변화도 달의 위상 변화와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금성이 밤쪽이 주로 보일 때가 있고 금성이 낮쪽이 주로 보일 때도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러한 관측 사실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는 태양 중심 우주관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겠다. 갈릴레오 이후에 광학 망원경의 구경이 점점 커졌고 동시에 망원경의 분해능도 높아졌다.
분의 능은 미세한 모습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으로 보이는 금성의 모습은 갈릴레오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 확실히 금성은 두껍고 불투명한 구름으로 덮여 있다. 우리가 아침 혹은 저녁 하늘에서 보는 샛별이 밝은 빛은 금성의 구름에 반사된 태양이 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 이후 수세기가 지나도록 그 구름의 성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금성의 표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던 시기에 어떤 과학자들은 금성의 지표면이 석탄기의 지구처럼 늪지라는 묘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들이 논리는 논리라고 취급해줘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 저는 금성 표면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서 그렇죠. 그 구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물론 물이죠. 그러면 왜 금성의 구름이 지구의 구름보다 더 두껍습니까? 그곳에 물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 구름에 물이 더 많다면 표면에도 물이 더 많아야 할 텐데 어떤 종류의 표면이 아주 습한가요? 늪지입니다. 금성 표면에 늪지가 있다면 금성에 소철나무와 잠자리, 그리고 심지어 공룡까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금성에서 그 어떤 물체나 지형 지물들을 알아볼 수 없다는 관찰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금성이 생물로 가득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금성이 구름에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사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습성을 드러낸 셈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어딘가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의 존재 여부는 보다 주의 깊은 증거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금성에는 생물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성의 정체에 대한 최초의 단서는 유리 덩어리로 만들어진 프리즘이나 평면 유리에 가는 줄을 균일한 간격으로 그려넣은 회절 격자의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다. 보통이 백색광이 슬릿이 좁은 틈을 지나서 프리즘을 통과하거나 회절 격자면을 비스듬히 비추게 되면 무지개 색깔이 띠가 펼쳐지는데 이 띠를 분광 스펙트럼 또는 그냥 줄여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가시광선 대역이 분광 스펙트럼은 주파수가 높은 빛에서 낮은 것이 순으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펼쳐진다. 이 색깔의 빛이 우리 눈에 잘 보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시광선 대역이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러나 빛의 주파수 대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보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넓다. 보라색 너머 주파수가 높은 쪽의 스펙트럼 부분을 우리는 자외선 대역이라 한다. 자외선도 아무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빛이다. 하지만 미생물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박벌과 광전소자는 자외선을 능히 감지할 수 있다. 세상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넓다. 특히 빛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존재한다. 자외선 너머의 스펙트럼은 X선이고 그 너머에는 감마선 영역이 있다. 낮은 주파수 쪽으로 가면 빨간색 너머에 적외선 대역이 있다. 우리 눈에는 빨간색 너머는 어둠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열에 민감한 온도계를 놓으면 눈금이 올라간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적외선이 처음 발견되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도계 내부의 수온을 팽창시킬 수 있는 열기를 가진 빛이
분명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불순물이 적절히 첨가된 반도체나 방울뱀은 적외선을 아주 잘 감지한다. 적외선 너머의 넓은 주파수의 대역을 우리는 전파 대역이라고 부른다. 감마선에서 전파 대역까지 모두 다 당당한 빛이다. 천문학에서는 이 모두를 다 유용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눈의 한계로 인해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띠 모양의 무지개를 편애하며 살아간다. 1844년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영원히 미지로 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의 예를 찾고 있었다. 그는 별과 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찾던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다. 별에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이 구성 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콩트가 죽은 지 겨우 3년 후에 스펙트럼으로부터 화학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의 물질은 서로 다른 주파수 또는 다른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 따라서 분자나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 또는 파장이 각기 다르다.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는 감마선에서 전파 대역까지 스펙트럼 어디에도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 광선이 스펙트럼에 하나의 어두운 선이 나타났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당 주파수의 빛으로는 슬릿이 이미지를 만들 수 없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태양 광선이 슬릿에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즉, 태양 광선이 지구 대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특정 주파수의 빛만 선택적으로 흡수된 것이다.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특정 성분의 분자나 원소가 바로 그 주파수의 빛을 흡수했을 것이다.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 고유의 분광학적 특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에 무려 6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금성 대기의 화학 조성도 여기 지구에 그대로 앉아서 식별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태양이 구성 성분을 점칠 수도 있고 자기장이 강력한 A형 별이 되기에 유로퓸이라는 원소가 특별히 많다는 사실도 귀신같이 알아낸다. 별만이 아니다. 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분광 분석이 대상이 된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내놓은 빛의 무지개에서도 우리는 은하의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천체 분광학은 신비의 기술이다. 금성이 물로 가득하다면 스펙트럼에서 수증기 때문에 생긴 흡수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0년경 윌슨산 천문대에서 최초로 시도된 금성이 분광 관측에서는 금성 대기의 구름에 수증기가 많다는 단서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금성의 표면이 건조한 사막으로서 규산염 성분이 미세한 고체 티끌들만이 낮게 떠다닐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금성 대기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행성의 모든 수분이 탄화수소들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금성의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유전 혹은 행성 크기의 석유 바다여야 했다. 어떤 이들은 대기가 너무 차가워서 수증기가 모두 물방울로 응결되었고 물방울은 수증기와 다른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금성이 대기에 수증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행성이 완전히 물로 덮여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버 해협이 해안 절벽처럼
석회암으로 덮인 섬들이 간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 있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다는 평범한 물이 아닐 것이다. 물리화학적으로 탄산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성에 거대한 탄산수의 바다가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금성의 실제 상황을 알려준 최초의 단서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대역의 스펙트럼에서가 아니라 전파 대역에서 얻어졌다. 전파 망원경은 카메라이기보다 광도계와 같이 작동한다.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하늘을 관찰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으로 에너지가 하늘의 특정 지역에서부터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얼마만큼 지구로 유입되는지를 측정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파 신호는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갖춘 생물이 만든 것이다.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물체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파 신호를 방출한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뜨겁기 때문이다. 고온의 물체도 전파를 낸다는 말이다. 1956년 전파 망원경을 금성 쪽으로 돌렸더니 금성이 전파를 방출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수신된 전파 신호를 분석한 결과 금성의 온도가 매우 높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성의 표면이 정말 놀랍게 뜨겁다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 증거는 소련이 수행한 베네라 우주선 계획이 가져다 주었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불투명한 대기층 때문에 광학적 방법으로 표면까지 접근하기가 불가능했다. 그 까닭에 금성은 늘 신비의 세계로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베네라 우주선이 최초로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해서 표면에 착륙해보니 금성은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다. 늪지도 유전도 탄산수의 바다도 없었다.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추론은 우리를 쉽게 오류의 늪에 빠지게 한다. 우리가 친구와 인사를 나눌 때 일어나는 상황을 빛과 연계시켜 살펴보자. 태양이나 백열 등에서 나온 빛이 상대방 얼굴에 일단 반사된다.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그러나 유클리드와 같이 똑똑한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고대인들은 눈에서 발산된 빛이 보고자 하는 물체에 직접 닿아서 우리가 그 물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우리가 어째서 어두운 방에서 물체를 알아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레이저와 광전지 혹은 전파 발진기와 전파 망원경 등을 조합하여 멀리 있는 물체에 직접 닿도록 빛을 송출하고 있다. 전파 천문학에서는 지상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를 쏘고 그것이 금성이 지구 쪽 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게 한 다음 그 반사된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세기를 측정한다. 어떤 주파수의 전파는 금성의 구름과 대기층을 완전히 투과할 수 있다. 금성 표면에까지 도달한 전파는 표면에서 장소에 따라 흡수되기도 하고 주변으로 분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서 되돌아온 신호는 미약할 것이다. 즉 이러한 성격의 지역들은 전파 세기 지도에서 주위보다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금성도 자전한다. 그러므로 전파 세기 지도에 드러난 무늬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반복 수행하면 금성의 자전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해 금성은 지구 시간으로
243일 만에 한 번씩 자전한다. 그러나 자전의 방향이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는 반대이다. 결과적으로 금성에서는 서쪽에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진다. 금성의 공전과 자전에는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지구에 가장 근접할 때마다 금성이 동일한 면이 지구를 향한다. 금성이 자신의 공전과 자전을 지구의 공전 운동과 절묘하게 맞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금성이 지구의 인력권 내에서 어떻게 지구와 이렇게 잘 공조할 수 있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히 아니다. 금성의 나이를 수천 년 정도로는 결코 볼 수 없고 내행성계의 다른 천체들만큼 오래됐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파를 이용한 금성의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지상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으로부터 또 어떤 것은 금성의 주위를 도는 파이오니아호에서 얻어졌다. 그것들은 충돌 구덩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금성에는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운석공들이 달이 고원지대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금성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성 표면에 파인 운석공의 깊이가 놀랄 정도로 야트막하다. 표면의 고온 상태가 암석을 장기간에 걸쳐 흘러내리게 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탑이나 사탕 또는 고무차르게 예리한 흔적을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얼마 경과하면 그 예리하던 흔적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금성 표면에 깊게 파인 계곡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뭉그러졌을 것이다. 금성에는 티벳 고원 두 배 높이의 대지가 있고 거대한 협곡이 존재하며 추측컨대 엄청나게 큰 화산과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이 있을 것이다. 여태껏 구름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세계를 우리는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와 우주 탐사선이 두꺼운 구름층을 열어젖혀 금성 표면의 세세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처음에는 전파 천문학을 통해 유추했고 나중에 우주선으로 직접 측정해 확인할 수 있었던 금성 표면의 온도는 가정용 오븐이 최고 가열 온도보다 더 높다. 섭씨로 대략 480도에 이르는 고온이다. 그리고 표면의 대기압은 90기압에 육박한다. 지구 대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력이 90배라는 말이다. 지구에서는 해수면에서 수심 1km까지 내려가야 이 압력을 느낄 수 있다. 금성에서 오래 견디게 하려면 우주선을 잠수정처럼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우주선에 냉각 장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시광선으로 보면 옅은 노란색의 금성 구름들을 어느 정도 분간해 볼 수 있지만 갈릴레오가 처음 언급했듯이 금성은 실제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외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우아하고 복잡한 형태의 소용돌이가 대기 상층부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외선 사진으로 측정한 풍속은 초속 100m, 즉 시속 360km였다. 금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이다. 질소, 수증기, 아르곤, 일산화탄소와 다른 기체들도 각각 적은 양씩 존재한다. 금성에서는 행성 전체에 항상 황산비가 내리고 있지만 표면에는 한 방울도 이르지 못한다. 이 유황색의 안개는 금성의 표면 위로 45km 지점에까지 펼쳐져 있고 거기서부터 더 아래에는 밀도는 높지만 엄청나게 맑은 대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기압이 너무 높아서 표면을 볼 수는 없다. 햇빛이 대기 분자들에 철저하게 산란되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 이곳에는 티끌도 구름도 없다. 밀도만 분명하게 높다. 그래도 충분한 양의 햇빛이 상층부 구름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의 흐린 날 정도의 밝기는 유지된다. 우리의 이웃 세상이 무시무시하고 불유쾌한 장소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렇지만 금성 문제는 좀 더 다루어야 한다. 금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도 저마다 지옥에 가보고 오겠노라고 요란하게들 시도하지 않았던가? 상대적으로 천국인 우리의 행성을 금성이라는 지옥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의 형상을 한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얼굴은 한때 선이 또렷하고 깨끗했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 사막이 모진 모래바람과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를 맞아서 또렷했던 윤곽이 지금은 많이 닳아 문드러졌다. 산맥과 같은 큰 구조물들은 수천만 년 동안, 더 작은 충돌, 운석공들은 아마도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규모가 큰 인간의 구조물들은 겨우 수천 년 동안만 유지된다. 어느 정도 균일하게 진행되는 점진적 침식작용 말고도 지구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한 파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스핑크스의 코에서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신을 모독할 목적에서가 아니면 장난삼아 총을 쏴서 깼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 장본인이 중세 터키인 노예 기병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폴레옹이 병사였다고 한다. 금성과 지구에서 그리고 태양계 내의 모든 곳에서 자연의 대재앙에 따른 파괴의 흔적들을 역력히 알아볼 수 있다. 물론 대재앙 당시에 생긴 상처의 실상은 그 후에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지속적인 침식과 풍화에 깎이고 다듬어졌겠지만 말이다. 먼저 지구에서의 예를 들어보자. 하늘에서 쏟아진 빗물이 냇물에 모여 개울로 흘러들고 다시 강을 이루면서 거대한 충적지를 하구에 만들어 놓는다. 화성에도 옛 강들이 흔적이 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에는 황산 용액이 흘러서 만들어진 넓은 수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지구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기상현상들이 있다. 이 점에서는 금성과 목성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와 화성에서는 모래 폭풍이 분다. 번개는 목성, 금성, 지구 모두에서 요란하게 친다. 내부에서 진행되는 지질학적 과정들은 지구뿐 아니라 금성, 화성, 가니메데와 유로파의 표면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느림보로 소문난 빙하도 지구의 지형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사정은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에 따라 늘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륙이 거의 대부분이 한때는 얼음으로 뒤덮였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 시카고의 도심이 자리 잡은 지역이 수백만 전에는 3km 두께의 얼음층 밑에 묻혀 있었다. 화성 그리고 태양계의 여타 장소에서도 도저히 오늘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의 지형 구조와 만나게 된다. 그러한 풍경들은 수억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 새겨졌다. 그리고 당시의 기후는 현재와 판이했을 것이다. 지구의 경우 또 다른 요인 때문에 풍경과 기후가 바뀐다. 그것은 지적 생물의 활동이다. 금성처럼 지구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존재하므로 온실 효과가 작용한다.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 영하에 머물렀을 것이다.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바다는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온실효과는 이렇게 생명에게 유익하다. 금성처럼 지구에도 약 90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과 아주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약간 높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암석에서 대기 중으로 분출하게 됐을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실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표의 온도 역시 더 상승할 것이다. 이제 더 뜨거워진 표면 온도는 더 많은 양의 탄산염들을 이산화탄소로 기화시켜서 온실효과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구보다 금성이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금성이 표면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의 위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현대산업 문명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이다. 우리는 나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우고 이 과정에서 폐기기체, 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지구의 기온이 온실효과로 인해 급격히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1도 내지 2도만 상승해도 그것이 초래할 재앙은 잠옷 심각하다. 석탄, 석유, 휘발유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황산 기체도 대기 중으로 내보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에서처럼 지구의 성층권에서도 아주 작은 액체 황산의 방울들로 이루어진 상당한 규모의 황산 안개층이 형성된다. 우리의 주요 도시들은 유독 가스로 오염되어 있다. 인간이 무심코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정반대의 측면에서도 기후를 교란시켜 왔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숲을 태우고 나무를 베고 가축을 초원에 방목함으로써 초원과 밀림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왔다. 화전농업과 산업을 위한 열대림이 개간, 그리고 지나친 방목이 지구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숲은 초원보다 어둡고 초원은 사막보다 어둡다. 결과적으로 지표에 흡수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 토지 사용 양식이 변함에 따라 지구의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 냉각은 극지방에 있는 만년설 지대의 넓이를 증가시킬 것이다. 만년설 지대가 넓어지면 햇빛이 더 잘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나간다. 그 결과로 지구의 표면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온실 효과의 또 다른 방향으로의 폭주이다. 급격하게 치솟는 반사도 때문에 지구는 종국에 백색 재앙의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우리의 아름답고 푸른 행성 지구는 인류가 아는 유일한 삶이 보금자리이다. 금성은 너무 덥고 화성은 너무 춥지만 지구의 기온은 적당하다. 인류에게 지구야말로 낙원인 듯하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진화해 왔다. 지구의 현재 기후 여건이 실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하여 지구의 연약한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다. 지구의 환경이 지옥과 같은 금성의 현실이나 빙하기에 놓여있는 화성이 현재 상황으로 접할 위험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답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뿐이다. 행성 지구의 전일적 기후학 그리고 비교 행성학적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이 분야 연구들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 또한 아주 보잘것없다.
우리는 지구 기후의 장기 변화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다. 인류는 자신의 무지를 망각한 채 대기를 오염시키고 숲을 제거함으로써 지표면의 반사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지구상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을 때는 지구가 젊음의 격변기와 형성 초기의 격렬함에서부터 46억 년이나 되는 세월을 이미 보내고 중년기의 안정을 찾은 뒤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인류의 활동이 지구에 아주 새롭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능과 기술이 기후와 같은 자연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무지와 자기 만족의 만행을 계속 묵인할 것인가? 지구의 전체적 번영보다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이득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한 걱정과 함께 미묘하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생명 유지의 전 지구적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알고 보니 지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세계이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